안녕, 나는 올해 9살 초등학교 2학년인 군침이야, 군침이 싹도노. 오늘 알아볼 정치인은 바로 문재인이야. 우리 어린 친구들은 문코리타 문크리에거로 많이들 부르고 있는데, 우리의 대통령님을 그런 식으로 부르는 건 참으로 바람직한 자세야. 문재인은 다들 알다시피 현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박근혜 병크 터뜨리고 혼란한 대한민국을 백도어하여 날먹한 대통령이야. 족같아도 현 대한민국 대통령이니까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말을 해줄게. 문재인은 1953년 1월 24일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태어났는데, 문재인의 아버지는 대대로 함경남도 운성리 소란마을에서 살았는데, 한국 전쟁이 발발하 자 12월 24일 흥남철수 때 민간 상선으로 쓰이다 징발된 운양호를 무일푼으로 타고 월남하였어. 그때 그 배를 불태웠어야 하는. 경남중학교를 졸업하고 경남고등학교에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당시 교내에선 문과는 문재인 이과에는 승려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개쩔었다는데, 승려상이 누군데? 그렇게 공부를 잘했다고는 하지만 300피고 술 처마시다가 당직교사한테 걸려서 유기정학을 당했다고 해 지금이었으면 이 사람 좀 논란 있을 듯. 그래도 정신 차리고 종로학원 진입시험에서 1등해서 학원비를 면제를 납치된 받고 거야. 재수를 시작할 정도로 공부머리는 뛰어났기 때문에 그해 당연히 서울대는 떨어졌어. 용의 꼬리가 될지언정 뱀의 머리가 되겠다는 심정으로 본인을 자위하며 경희대 법학과에 수석으로 기어들어갔는데, 그때도 4년 장학생으로 입학해 학비를 한 푼도 안낸걸 보면 날먹하는 거는 패시브로 타고났던 것 같지. 경희대에 입학하면서 같은 학교를 다니던 지금의 영부인 김정숙 여사를 만나게 되는데, 김 여사의 친구가 알랭들롱 닮은 사람을 소개시켜주겠다는 친구 오빠의 말을 듣고 탈수도 안 입고 달려나갔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촌스러워서 김 여사가 실망했다고 해 솔직히 문재인이 더 실망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비위가 상했는지 그날 바로 커플이 되지 못하고 썸만 타는 사이였는데, 어느 날 문재인이 최루탄을 맞아 스턴 걸려서 기절했는데, 김 여사가 직접 간호해주면서 친한 납치된 관계가 거야. 됐대. 쓰러져 있다가 눈을 떠보니 아내가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있었다고. 씨발. 그후군 입대를 했는데 특전사로 차출되어 대대본부 작전과에서 복무하였어. 한간에서는 문재인이 대대본부 작전과에서 행정병으로 복무한 거니까 개꿀을 빤거 아니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특전사는 행정병도 똑같이 훈련받기 때문에 문재인도 코파스코버 훈련 등 특수전 훈련을 다 받는 훌륭한 병사는 개뿔 마지막 구호를 외쳐 개폐급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어. 1978년 전역을 하고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데, 그후 정신을 차리고 사법연수원 12기로 사법시험에 통과하게 돼, 당시 같은 동기가 박원순, 고승덕 변호사 등 공부 좀 친다고 하는 친구들이었는데, 이들을 다 이기고 1등할 정도의 성적이었다고 해. 그때 너무 머리를 많이 써서 지금 병신인가? 좋은 성적으로도 집시법 위반 등 빨갱이 전력 때문에 판사로의 임용을 실패하였고, 거대 로펌을 재우고 있었다고 본인은 주장하지만, 결론은 어머니가 계신 부산으로 낙향하게 돼. 그런데 이때 인생의 동반자인 우연히를 만나게 되는데, 꼼짝이 잘 맞았던 둘은 영혼의 듀오를 맺고 부산의 대표적인 재야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기 시작했어. 1988년 13대 총선을 앞두고 김영삼 민주당 총재에게 우연히와 함께 국회의원 공천을 제안받으면서 정치권과 연결되었는데, 모든 악의 원인은 영삼이가 시작한 게 맞는 것 같아. 우연히는 영삼이의 제안을 받아들여 국회의원으로 출사하였으나, 재인이는 사무실에 남아 법률사무소 이름은 법무법인 부산으로 바꾸고 인권 변호사의 커리어를 이어갔어. 하지만 이때 유명한 사건인 페스카마호 선장살인 사건의 주범들을 옹호하며 범죄자들의 인권을 챙겨주는 안 좋은 사례가 생기는 시발점이 되었어. 2002년 우연히가 대통령 선거에 나가자 대선 캠프 부산 지역 본부를 맡아 우연히의 당선에 기여를 했는데, 그 유명한 문재인을 친구로 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라는 MC무연 킬링버스를 만든 장본이기도 해. 우연히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민정수석 비서관을 지낸 재인이는 우연히 정치하는 거 보고 노답이라 느꼈는데, 1년 만에 청와대를 떠나 그러던 중 우연히가 탄핵이 되는 뉴스를 접하게 되고, 친구의 변호인 자격으로 탄핵사건 변호인 자격으로 탄핵을 막아내, 탄핵 정국이 끝나고 다시 민정수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맡으면서 정권 내 2인자로 우뚝 서며 정권을 마무리하게 돼. 2008년 참여정부를 마치고 양산시로 내려가 존버를 타다가 뇌물 먹고 사망한 우연히의 사망 소식을 듣고 국민장에서 상주를 맡았는데,
유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와중에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에게 감명을 주었다고 하는데 그냥 사이코 패스 새끼 아니. 그렇게 정치와 거리를 두다 자신의 자서전 운명을 출판하고 그 해 출마를 선언하고 정치에 뛰어들게 되그래도 메인되었던 제인이는 가볍게 새누리당의 손수종 후보를 제치고 부산시 사상구 국회의원이 돼. 사상구 국회의원 당시에도 물난리가 났던 사상구는 내팽겨치고 네월호 단식투쟁에 참가해 오동통한 모습을 보여주며 건강단식으로 다이어트에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도 있어. 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도 의원직은 사퇴하지 않는 졸렬 그 자체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통령에 출마했는데 그 당시 호기롭게 사퇴는 대통령이 된 후에 만하겠다고 반드시 사퇴하겠다고 개드립을 쳤지만 당연히 개쩌발렸어. 그러다 네월호라는 희대의 기회를 맞이해 전국을 촛불로 뒤덮고 박근혜를 탄핵시키는데 성공하였어. 당시 희생당한 네월호 학생들에게 고맙다라고 쓴 글은 악마도 학을 떼고 도망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그렇게 4년째 집권 중인 제이니 정권은 희대의 개평크짓으로 사회 문화 경제가 다 십창이 나버렸다고 평가할 수 있어. 역사만 나두른 콘텐츠라 현 상황은 서술하지 않을 게 궁금하면 각 부모님께 물어보도록 해. 이 정도로 귀엽게 디스해도 깨무니들은 발작하며 비추받고 신고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친구들은 꼭 좋아요 구독을 눌러줘. 그럼